아, 그리고 남자 단식 5세트. 사이그노와 강동궁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아, 이 매치 기대되려. 빅매치죠. 오늘의 뭐 거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사이그노 선수입니다. 사이그노 선수가 1세트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5세트 첫 득점 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치도코스타 선수처럼 좀 일목적을 좀 두껍게 쳐서 네, 좌상단 그 코너로 보낸다. 지금 득점은 확실했지만 지금 다음 공이 바로 지금 예, 꼬였거든요. 네. 그래도 노란 공 왼쪽을 맞추겠다요. 비껴치기 맞고요. 아, 절묘하게. 예. 네, 절묘하게 쳤어요. 완벽한 일자인데 당구대 위에선 이런 공이 제일 어렵습니다. 빨간 공 우측을 노려서 이제 포쿠션 이상을 노리는데 빨간 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예. 계속 방해 요소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빨간 공은. 자, 이런 거 운 좋게 피는 거죠. 네. 잘 비껴갔어요. 마치 당구대 위에 그 순찰하듯이 빨간 공이 장쿠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길을 계속 막으려고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어우, 여기서 아주 행운이 있었고 다음 공 또 아주 포지션하기 좋은 몇 점에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 공이 배치됐습니다. 예. 다음 공 또 그대로 만들어버렸죠. 아, 4연속 득점. 사이그노 좋은데요. 네. 오늘 6세트는 강지은, 김예은 선수죠. 뭐 문제없이 아이런 기록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단숨에 5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이 좀 난구였는데 그걸 잘 풀어내면서 일단은 예. 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얇게 치고 나가는 네, 예민한 두께를 노려야죠. 이번에도 길 좋은데요. 네. 야, 사이그노 6연속 득점. 지금 공이 약간은 이제 확률이 좀 낮아진 예. 그런 배치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5세트가 두 팀의 승부처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사이그노 선수가 공타 없이 득점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회전을 잔뜩 들어 있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구석 쪽으로 향했어요. 네. 회전이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지금 첫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코너를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회전력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었죠. 예. 사이그노 선수의 큐 끝은 아주 예민한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놓치긴 했지만 강동우 선수가 이 쓰리뱅크로 이제 바로 빠르게 쫓아가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야, 강동궁
그리고 뭐 다음 공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시작하자마자 뱅크샷으로 바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 개인전 네. 개막전 우승자. 그렇죠. 2차 투어에선 또 뭐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입니다. 예. 근데 준결승에서 팔라전 선수의 힘을 그렇게 많이 안 뺐더라면 두 개 대회 연속 우승할 뻔했어요. 맞아요. 네. 방금 잘 나왔는데 이게 좀 아쉽게. 그러게요. 네, 충돌을 내버리네요. 공격권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내공과 일목 좋게 각이 지금 네. 공이 많이 밀리는 각이란 말이에요. 밀리는 순간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 짧아지는 것을 하단으로 지금 커버할 것이냐. 네, 하단으로 커버했죠. 강력한 회전이었지만 회전력으로 네. 해결하기는 힘든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예. 아, 조금 더 두께를 더 두껍게 써서 전체 길이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회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몸을 한번 써본 거예요. 횡단으로 가는 게 좋죠, 지금. 강동궁의 두 번째 이닝. 좀 내려갔어요. 돌아 나오면서 됐습니다. 3대 6. 네, 이 길까지도 아마 검색에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한 배치죠. 옆 돌리기로. 점점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4대 6. 다음 공이 지금 예, 쉽게 서질 않았어요. 예. 야, 쉽게 서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예, 점수를 내버립니다. 올 시즌 초반 본인이 왜 이렇게 상승세를 달리는지를 네. 바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돌 제거하고 큐볼 컨트롤 해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네, 보여줍니다. 단장단으로 긴 쪽으로 선택하죠. 네. 안 돼도 수비가 되는 힘 조절을 썼어요. 예. 아우, 좋아요. 네. 6대 6 동점 만들었습니다. 두 팀 다 1라운드 중 우승을 노릴 만한 그런 상태 놓여져 있는 뭐 상황과 상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3세트부터 양 팀의 어떤 그 총력전이 되면서 지금 스코어가 지금 계속 박빙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5세트마저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야.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팀이 더 힘이 있느냐. 네. 두툼하게 갈 것이냐 일목적구를. 아, 여기서 타이밍이 이거네요. 잘 빠져나가면서 네. 강동궁도 하이런으로 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궁 올 시즌 너무 네,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 있습니다. 뭐 투어도 그렇고 예. 팀리그도 그렇고 7대 6 역전. 자, 여기서 이 섬세한 요 충돌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멀리 있는 공도 이건 나쁜 공 아닌데 예. 가까이 있는 공을 간다. 네, 이두 번째 길까지 있기 때문이군요. 이 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옆돌리기 돌린 거예요. 6점을 뽑아내면서 8대 6. 네. 뒤돌리기보다 옆돌리기가 더 빠질 데가 없다. 뭐 그런 판단이죠. 히다우리 선수는 요즘 보면 강동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넋을 잃고 쳐다보는 느낌. 얇은 두께 맞아야죠. 아, 너무 얇아요, 이건. 네. 아. 그리고 사이그너 선수에게 칠 만큼만 뭐 쳐보세요. 네, 그런 공을 줬어요. 6점 친게 지금 몇 점이 깎여 나갈지 지금 사이그너 선수 손에 달린 거죠. 예. 5세트 남자 단식 11점 승부입니다. 네. 장에서 단에서 단으로 가는 포지션 플레이를 한 거죠, 지금은. 네. 연결됐습니다. 일단 승점은 잘 따라붙었어요. 7대 8. 그러니까 빨간 공이 지금 단에서 단으로 갔단 말인데 단에서 장으로 가면은 포지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다음 한 점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 수까지는 지금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일단은 득점은 되죠. 네. 이제 뭐 역량껏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멀리 있는 노란 공의 왼쪽이냐,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의 오른쪽이냐. 8대 8 동점 상황. 네. 장으로 가겠다. 야, 앞돌리기 선택했어요. 저는 지금 빨간 공 두께 보고 놀랐어요. 야. 이렇게 두껍게 쳐가지고, 네. 역전의 재역전. 역시, 대가 드립니다. 아, 이 노란 공을 이렇게 두껍게 쳐서 유연하게 길게 뽑아냅니다. 다음 공 그래서 원뱅크냐, 지금 리버스냐인데요. 원뱅크는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길이고, 예. 아, 여기서 승부 보네요. 사이그로 갑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야하, 그런데 뱅크샷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사이그너 선수가 노렸던 두께는 이거보다 얇은 두께였죠. 차라리 상단 당점을 주고 좀 길어지는 그런 성질을 공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었는데 두께를 얇게 맞추는데 지금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느낌보다 공한 4분의 1개 정도가 더 두껍게 맞았습니다. 오른쪽 당점인데요, 지금. 아, 이쪽으로 있었군요, 길이. 근데 저는 오른쪽에 안 보인다라고 봤는데 당점은 지금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오른쪽 두께가 보였습니다. 근데 보이는 그 자리를 최대한 맞춘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서. 아우, 두 선수가 벌써 호흡 조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6세트 여자 단식 김예은과 강지은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야, 이런 투뱅크를 두께를 맞춰야 내야 되는 투뱅크인데요. 강동궁! 맞춰냈어요. 강동궁! 네. 들어가요! 야. 강동궁이 끝냅니다. 정말 그 정말 한끗 차이네요, 두 선수. 야.